안녕하세요. 송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배추 한 포기가 파밤나방이 굉장히 많이 뜯어먹어가지고 제가 전번에 밭에 한 포기 있을 때 영상도 찍고 여기서 7마리나 파밤나방 큰 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동생 왔길래 배추 좀 서너 포기 뽑아주려고 이제 이거를 쳐다봤더니 이 속에서 이렇게 이제 파밤나방 7마리를 잡았더니 이제 속에서는 이제 올라오고 이 겉부분은 다 아주 이저 배추잎이 아주 부어진 마냥 전부 다 이렇게 조아놔가지고 이제 7마리를 잡으니까 요 속에서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저다 뜯어 먹으라고 그냥 포기채 뽑아왔습니다. 뽑아와서 이렇게 약을 안 주면 이 파밤나방이 이렇게 속고개기까지 싹 그냥 부어진 마냥 만들어 놓는데 그 전번에 영상 찍으면서 7마리를 잡았더니 요 속고개기가 조금 요새 이제 커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소고갱이 조금 나와봐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제 기간도 짧고 그래서 제가 닭을 이제 푸른 채소잎 같은 것도 줘야 되니까 이제 배추가 많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뽑아오면서 속을 보니까 또한 마리가 파먹어서 지금 제가 한 마리 금방 잡았습니다. 요게 그 이제 파밤나방인데 요새 이제 배추를 많이 먹으니까 이제 파란색을 좀 많이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7마리가 지금까지 있었으면 줄거리만 남고 하나도 없었을 텐데 여기 한 마리가 남으니까 요 가생에서 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파밤나방 이제 크기는 한데 이제 더큰 것도 많이 전번에 7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 마리를 내놓으니까 자꾸 이제 기어가는데 요 파밤나방은 약도 이제 시원찮은 살충제보다는 좋은 살충제를 줘야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월 달, 9월 달에는 이제 파에도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많이 먹는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상추, 이제 배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약을 한두 번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안 생겼는데 저희는 이제 약을 안 줘가지고 이제 지금 이런 파밤나방 먹은 배추가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 전번에 영상 찍으면서 이제 파밤나방이 뜯어먹어서 7마리를 잡고 그냥 내비둬봤더니 요 속고개가 이제 깨끗하게 잘 올라오는데 그래도 한 마리가 있는 것 같길래 제가 보니까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겉잎은 다 먹었더라도 이제 속잎은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제 배추가 좀 있으니까 이건 닭을 주려고 이제 포기를 뽑아 집으로 왔다가 이게 이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